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흥결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생영정소장 현재 더민주 혁신의 공동대표 임세은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여러 친일 혹은 극우 사상을 가진 여러 그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가 매우 문제가 됐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심지어 친일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매국노들의 명예를 위해서 독립을 부정하는 그런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극일 또 혹은 친일 역사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비판의 성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득구 의원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하는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득구 의원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정으로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양희삼 목사님,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강득구 의원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또다시 철진한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김영석 씨를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흥결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국가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육군사관학교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고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급기야 공영방송인 KBS는 광복절 0시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방송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태에 맞서 우리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야권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자리마저도 윤석열 정권 때문에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북한과의 흡수통일을 얘기하더니 정작 중요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절에 친일파가 살아 돌아온 듯 해도 이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 헌법 부정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좀먹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장한 각오와 그리고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의원님 연을 말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최근의 인사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면 강제징용이란 단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란 단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부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낙성대 연구소에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없다라는 완전 국민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한 분이 연구소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분을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이 말을 동의한다면 심각한 탄핵 사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의로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들께 숭일 본색을 아예 숨기지 않습니다. 지난번 홍범도 장군 격하에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그리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우리의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언까지 뉴라이트 세력의 비호를 넘어 대한민국을 숭일과 매국의 검은 그림자로 뒤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그리고 독립기념관 모두 윤석열 정권에 의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기관장으로 최근 임명되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정부의 산하 3대 역사기관은 친일 세력의 축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신임 관장 행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만 없습니다. 취임 당시 친일 임명사전의 오류를 재검증하겠다고 언급하고 매년 개최해오던 광복절 경축식을 변환간 취소하고 김 관장에 대해서 광복절 경축식을 변환간 취소시킨 김 관장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너무 참담합니다. 장부 조작으로 약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벌금형을 알고도 모르는 척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인사검증이 부실해서 정말 몰랐던 것인지 대통령실은 해명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언행을 하는 공직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고위직에 임명이 되려면 친일 극우 인식을 갖거나 법카를 부정 사용을 마구 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양희삼 목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목사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장에 많이 섰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제가 총신대에 입학했을 때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가르쳤던 교수가 김영석입니다. 그때의 수업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해방 후 신사참배를 합리화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일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업으로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친일이라니요, 뉴라이트라니요, 사람이 변하고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수업이 얼마나 감동이었으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군목으로 9년을 근무하고 나서도 당신을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한민족복지재단 좋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일도 잠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은 어디로 갔는지 장부 조작으로 국가보조금을 타내고 아프가니스탄 피랍으로 시끄러웠던 샘물교회 사건도 당신이 뒤에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는 언제 받았는지 저에게 공동목회를 하자고 졸랐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당신이 이런 변절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절을 할까요? 신념이 바뀌어서, 권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밑바닥에는 돈이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아서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합니까?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당신이, 우리는 사퇴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이고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쉽게 사퇴하겠습니까? 사퇴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프기라도 하십시오. 당신이 인간이고 신앙인이고 목사라면 아프기라도 하십시오.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십시오.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도 화가 납니다. 아무리 지금의 대한민국이 기회주의자로 득실거린다 해도 신앙인이고 목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심판도 믿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읍시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 꼭 심판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양희삼 목사님의 절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을드레연대 박창진 대표님의 발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들을 위한 비상구 을들의 대변인, 예,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입니다. 민생의 문제가 약자들에게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지금입니다. 30일 넘게 이어지는 폭염은 기후위기 속 약자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정권은 민족어를 오염시키는 매국 숭일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매국 일본 숭배 세력 뉴라이트로부터 무슨 세뇌라도 받은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수하들의 매국 숭일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범국 일본이 마땅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보편적 역사의식입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며 매국 숭일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수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퇴하고 누가 자리에 물러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 자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수많은 민중의 희생과 헌신이 이 국가의 민족의 어를 지켜왔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부패함에 대한 심판의 날이 곧 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에 지금 임명하신 극일 민족 반민족주의자로 의심되는 그런 분들을 경질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의 의견에 동조하다고는 한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탄핵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시키려면 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고 저희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탄핵시키려면 시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께서 아마 머지않아 시킬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